네,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 비출부 8강 경기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방금 전에 끝난 16강 경기 에이포스 대 용인에이스 경기 에이포스가 6점 차를 뒤집고 끝내기로 8강에 진출을 했고요. 경기를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김기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바로 지금 약 한 5분 10분 정도 덕창규 6번 장현수 지금 에이포스 입장에서는 지금 전 게임에 볼넷으로 출발한 김동석 선수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멋졌습니다. 오익수가 잡아내면서 더비는 지금 16강 라인업하고 한번 타는 김재영 선수 수익! 김익수 심용호 삼진으로 물러나는 안재영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준결승과 또 승리하면 결승까지 바로 아까 일요일 결승 그리고 몸을 맞는 분이 다섯이 2번 타자 신용호 선수 도루 여유있게 걸어 쳐서 들어가는 노노비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에서 여유있습니다. 홈인 한 점 먼저 성취하는 에이포스입니다. 과감하게 투수를 바로 바꿨습니다. 깔끔한 경기죠. 좋습니다. 아이스 앞에 안타. 이런 대회에서는 사실 분위기가 불편하지만 좋습니다. 우익수 따빙했으나 공을 놓쳤습니다. 그사 2루 주자 3루 돌아 도민 1루주자는 3루까지 한 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입니다. 그때 말에 포문을 열었던 아 공 빠졌어요. 3루주자 여유있게 홈이 1루주자는 2루까지 에이포스 입장에서는 한 점이라도 더 투수가 평화를 던질 수 있게 전투자 홍익표 선수 쳤습니다. 이격수 그러나 잡지 못하고 좌익수 앞까지 굴러가는 안타. 야, 초구부터 코스는 마지막 끝내기로 일단 8강 가서 1루자 뛰었고 아 몸에 맞는 거 몸에 맞는 거 로아우스입니다. 이거 왔고 에이포스 랠리로 자 볼넷을 다시 한번 허용하는 바로 스트리트 볼 카운트에서 높이 뜬 볼 우익수 준경수가 잡았고 3루주자 태그업 3루주자 태그업 여유있게 홈인 2루주자도 3루까지 아! 타자주자 2루까지 어우 위험했어요. 희생플라이 준경수 끈질긴 승부 바가지인가요? 아 아무도 없는 곳에 텍사스성 안타가 되면서 1루주자 2루주자 2-3루주자 모두 홈인했고요. 타자주자 2루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수선하게 수비를 할 팀이 아닌데 2타점이 됩니다. 쳤습니다. 길을 짧게 자익수 앞에 안타를 쳐내는 남인 타자주자 또 2루까지 자 지금 뭔가 터지면서 2-3루 자 이번에도 바가지성 안타가 또 나오면서 바로 홈으로 쐈어요. 자 이번에는 타자주자 2루까지 뛰지는 못합니다. 현중 선수가 들어왔는데 주자 뛰었고요. 자 1번 타자 전현중 선수인데요. 아 이게 자 전진수비를 하던 워너비의 내야수들을 모두 피를 넘기면서 두 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 내게 되면 경기는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세 번째 타서 아우 잘 쳤네요. 중견석 단타 약간 먹히긴 했는데
방향이 좋았습니다. 일단 헬리콥터가 나갔고요. 쉽지 않아요. 아우 몸쪽. 그 사이 일루지아 이루까 심판위원회 가졌네요. 볼넷으로 아 낚시동생 선수가 들어왔군요. 16강전이 워낙 아 몸에 맞는 거. 야 공이 몸에 붙어 다닌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경기에 하나 기록하는 남구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홈으로 안 던지고 아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 왜 홈승부를 안 했을까요 삼루수가?